제가 오늘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원곡에 최대한 훼손이 되지 않으면서 정말 한국의 락 오페라라는 장르를 할 수 있는 그룹이 포레스텔라가 유일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요. 이게 무대에서 잘 보여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래도 열심히 준비한 만큼 오늘 큰 실수 없이 잘 해낸 것 같아서 아니, 온 거에 최고. 너무 고맙고 여러분들께 좋은 음악 들려드릴 수 있었던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헤미안 랩소디에 정말 힐링 포인트 두 명이 저희를 먹여 살렸는데요. 극강 저음, 고우림 소프라노와 락보컬 맡아준 강현범입니다. 큰 실수가 없다고 큰형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몰입도 해보고 네, 반성 많이 하고 또 연습 더 많이 해서 공연 때 더 좋은 보헤미안 랩소디 드려드리겠습니다. 아, 네. 이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곡을 저희가 이제 하게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부터 되게 부담이 사실 컸어요. 네. 이 어렵고 험난한 곡을 어떻게 펼쳐야 좋은 음악으로 들려드릴 수가 있고, 일단 우리가 뭔가 안전하게 이 곡을 넘길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형들이랑 되게 매일매일 만나서 엄청 고민 많이 하고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또 끝나고 후련하게 여러분과 이렇게 여러분이 웃고 계신 거 보니까 저희가 아,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도 괜찮구나. 사랑이 저 저희를 또 힘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의 명곡은 오늘 끝났는데요. 저희가 다음 주에 이번 주에 불의 명곡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야 친구들 편. 와 정말 성량이 좋죠. 차 조심하시고요. 네. 성량이 너무 좋으신데. 네. 보헤미안 랩소디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3월 16일에 KBS에서 7시 반에 토크 콘서트 있는데 많은 분들. 지금 바로 피켓팅이에요. 가자 피켓팅! 네,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포레스텔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